안녕하세요. 해그린 팁입니다. 이 아이, 제가 오늘은 출근을 안 해요. 이 아이들이, 이 외건 하나가, 요 보이시죠? 요 애건이 지금 TV를 껐어요. 이 외건이, 이 다이가 요 앞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뒤에서 이렇게 볼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있으면서 치우고 요 아이들을 한번 봐주었어요. 아직은 촉촉해요. 그래서 물에 스프레이를 한 번씩 해주고요. 이 아이는 지금 제가 홍만호거든요. 이 아이는 붉은 빛이 나죠. 잎이 하나 나고 요난 좀 뒤틀려서 나더라고요. 저이 아이들 뿌리 한번 보세요. 길게 나온 거다 부러졌죠? 부러서 이렇게 정리를 좀 안으로 해주었고요. 황금오접이 이제 조금 찢어졌거나 이런 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보이시나요? 제가 꽃대일까요? 꽃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요두 개가 올라와 있고요. 통에다가 그냥 수태를 갈지 않고 그냥 그대로. 꽃눈 약하게 보이시죠? 여기. 여기도 약하게 보이시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그리고 이 아이도 보세요. 두 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꽃눈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산나눔에서도 꽃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몇개 조금은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봄을 대비해서. 그래서 요 아이들은 NW인데 꽃대가 너무 싱싱해서 제가 자르지 않고 이렇게 두어봤어요. 꽃이 나올지 구화가 나올지. 특히나 요 아이는 아예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요 뒤쪽을 한번 보고요. 아직까지 키미라 보세요. 요 하나가 이렇게 오래 가요. 여기는 장미예요. 제가 무색 아로마를 벽에 뿌린다는 게알그 빨간 약 아시죠? 알보칠 이런 거를 제가 벽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같은 벽지를 구하기 힘들다고 장미를 갖다 이래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저씨가 저보고 무슨 제가 뭐 주술적인 의식을 한줄 알았대요. 벽에다 저걸 뿌려놔서. 그거는 아니고요. 이 아이는 스팟인데 완전 키메라라고 하기도 그렇고 변이라고 그러고 보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이 아이는 이제 반쪽은 정상적인 스팟이면서 반쪽은 거의 이렇게 보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키메라라고 하더라고요. 반반.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는 맛도 괜찮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제가 상추를 올려놨었잖아요, 상추를. 근데 요두 아이는 어차피 이렇게 좋아요. 옷클 때부터. 그런데 요 아이는 요래 비리비리하네요. 요래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요 아이는 너무 우짤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두었어요. 이렇게 지금 물병 물 주었고요. 군자 닮아. 군자란은 항상 흔했고요. 그래도 집에 그래도 있으니까 피워보고 싶어서 군자란을 샀어요. 닮아란 아이래. 그런데 이제 제가 요 위에 흙을 파냈어요. 이렇게 흙을 넣고 이렇게 크다가 보면 이 아이들이 밀리고 밀리고 올려와서 흙이 요 위에까지 있었어요. 요 위에까지. 요 위에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파주었거든요. 뿌리가 보일 정도로. 지금 조금 더 파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이렇게 흙이 덮여 있거나 이러면 빼주지 않으면, 그렇게 된대요. 썩는데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꽃은 저어가고 있는데, 예. 달마라는 군자란입니다. 그래서
흙은 촉촉해야 되고요. 물을 조금 더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상추가 요 포트가 또 하나 있고요. 또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난 전용 화분에 그냥 용토를 넣어서 한번 해 보았어요. 그래서 요 자리를 마련을 해서 같이 올려줄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 물론 환경이 똑같았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바꿔 주었을 뿐이에요. 이 아이들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상추는. 이 아이는 배수구멍이, 요세 아이는 어떻게 보면 있고요. 요 아이와 요 아이는 배수구멍이 없어요. 예쁘지요? 근데 이 아이가 포기 가져야 되는데 웃자란 거죠. 따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상추가 겨울에는 그 초내는 보면 월동이 돼요. 그다 죽어가고 나고 한 아이들이 봄에 오면은 되게 맛있어요. 네, 요렇게 해서 뒤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 보았어요. 유색풍란이요? 네. 요게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그게 없더니 지금은 완전히 색이 들어 조금씩 완전이라기보단 조금씩 들어오네요. 요거를 지금 창가에서 햇볕이 들기 시작하는데 창가에 조금 두어 볼까요? 대신에 조건이 밖을 나가면 안 돼요. 나갈 때 요거를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다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창문을 지금 활짝 열어놓고 환기 중에 있습니다. 원더랜드는 지고 있네요. 대신에 심사임당이 아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출랑과 심비디움 쪽을 이렇게 교배해서 나온 아이들이라 네 미니 심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이고 보세요. 이게 꽃대가 나오는 건지, 이게 지금 고아가 또 나오는 건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빛을 카틀레아가 6송, 7송이 피었어요. 근데 이거 작은 아이는 뭐 10,000원, 15,000원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25,000원을 줬어요. 송이가 좋아서요. 이쪽으로. 이 아이는 카틀레아 로메오 카우보이랍니다. 이 아이는 오렌지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생하면서 지금 잎을 닦아주려고 한번 보니까 새 잎장이 나오고 있죠. 네. 잎장에 먼지를 닦아주고 나니까 또 한눈물 나네요. 네. 지금 먼지 좀 닦고 이렇게 정리한다고 어수선하게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이 아이 보세요. 그냥 플라스틱 통 요런 꿀통들 이런 그런 뭐 이래 된장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담아져 있는 통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예 요렇게 해서 그냥 잘라진 채로 이제 저한테 왔는데 예 요거가 지금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근데 나다가도 꽃대가 나오다가도 이 아이들이 상태가 안 좋으면 또 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서 됐고요. 요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예 여긴 촉촉해요. 보통 보면 이 뿌리 색깔을 보고도 물을 주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 보세요. 하얗죠? 하얗죠? 물을 주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또 요거를 수태를 만져보면 아직 촉촉해요.
그래서 조금 더둘 거예요. 잎들이 되게 탄탄하게, 튼튼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예. 보이시죠? 꽃대가 잘라져서 온 아이들은 또 꽃을 새로 피우는 것만큼이나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환경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그냥 나눔을 하고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통 안에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밑에다 돌을 깔고요. 그에다 수태로 넣어서 이렇게 두고요. 예, 꽃대를 그냥 하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꽃대가 나오면서도 이 아이들이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좀잘 살펴 보아야 될것 같아요. 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세력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 구석에 숨어 있어, 이 아이는. 이 아이 보셨죠? 이 아이는 꽃대가 앞으로 있었고, 얘는 호접란은 뒤로 이렇게 눕는 상태인데, 제가 뒤로 돌리는 실험 아닌 실험? 이제 지금 이 정도까지 돌렸고요. 손으로 당겨보면은, 잠깐만. 손으로 당겨보면, 이렇게까지 가요. 네.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돼 있었고, 완전히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뒤로, 지금 처음에는 여기까지 돌렸다가 두 번째는 이거를 했으니까 돌아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보세요. 뿌리가 타고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면 생장점은 정말 조심하셔서요. 요렇게 방향,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밑으로 들어가도록, 수태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요 아이 하나는 그렇게 해주어서, 예, 또 그래도 떠 있네요. 그랬었던 아이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얌전하게 나고 있고요. 튼튼하죠. 이 아이도 선셋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꽃대를 돌려주고 있고요. 그냥 이게 실험 아닌 실험 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정말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리까지 갔다가 지금은 당겨보면 더 당겨져요. 그러나 꽃대가 길었을 때는 여기가 휘어져도 뒤에서 이렇게 꽃을 세울 수 있으나 지금 짧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다시 앞으로 돌려줄지도 몰라요. 제가 하다가 힘들어해. 이 아이가 힘들어할까 봐. 지금 색이 있는 아이들만 지금 전체 물을 조명 관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싱크대에 전반적으로 해주고요. 보다가 보면 이 아이들은 아까 이게 그 막힌 통이라서 조금씩 물을 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조금 작아서 조금 보충해 주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네 이렇게 되었고요. 이 아이는 아까 담궈두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 아이는 물을 조금만 수태가 있고 조금만 넣어주었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수태가 작으면서도 흡수가 잘 돼요. 키가 낮잖아요. 키가 낮으니까 물속에 퐁당 당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는 꺼내주고요. 물은요, 따뜻해 기분 좋아해요. 온도계가 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건지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흡수가 안 돼서, 말랐으면 수태를 떠나서 뿌리까지 조금 조명 간수를 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두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조금 말랐었어요. 많이. 이 아이도. 그러니까 이게 황금오접 체리가 보면 한 대가 나오면서 옆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곁가지, 곁꽃대가 나오면서 많이. 근데 처음에 조금만 하더니 그 형상을 보여주네요. 네. 한 아이는 어저께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시키시지, 이제, 저도 이거 세월농부님에게 이거는 시킨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강산 거고요. 그래서 세월농부님에게 시키시지요. 라고 하니,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얼까봐 제거 하나만 달라고. 보세요, 이 아이 물 올라온 거 보세요. 예, 여기까지 촉촉하게 올라.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제가 집으로 그 샵에서 슈테를 싸서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안착을 시켜서 내일 하자, 모레 하자 미루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꽃대가 나오고 또 얘를 건드려서 스트레스를 주기는 싫은 거예요. 보세요, 웅각이 꽃대가 한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 네 개가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아이가 촉촉하면 더잘 빠져나왔을 건데 어저께 여기에서 정말로 설탕 여기에서 설탕 덩어리가 하나를 제가 따서 먹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 아이들이 자기 진액을 좀 뿜어내서 이렇게 설탕 그한 번씩 대부분은 안 그러는데 호접란들이 반짝반짝하니 그 물이 나오잖아요. 오돌아타나 이런 아이들도 그렇고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힘들어서 진액을 쏟아놓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쪽가위로 여기를 이렇게 조금 쬐어요. 그런 걸다 공유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를 카메라를 들고 아니 카메라를 설치하고서라도 하면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는 꽃대인 줄 알았는데 꽃대가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초기예요. 맞지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변했어요. 이 아이가. 변했던지 처음부터 고아였던지 그 밑에 초기였던지 그 밑에는 원래 달고 왔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달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원래는 내보내는 게 아니다. 원하시니 보내드린다 이러셨거든요. 보세요. 이 뿌리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뿌리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못 빠져나오고 해서 여기를 제가 가위로 조금 잘라주 여기를 가위로 조금 잘라주었어요. 굉장히 탄탄해요. 이거는 풍란인데 이게 황금호접 이런 거보다 더 단단해요. 황금호접이 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나온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뒤쪽이거든요. 아까 여기. 예. 이 아이가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나오던 아이가 한 바퀴를 뺑 돌라서 이렇게. 그래서 참 변화는 신기하다, 희귀하다. 그러고서 지금 이 아이들이 다 뿌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수태를 털어서 다시 갈아주기에는 제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는데 이게 물 흡수돼서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위에서는 일부러 안 뿌렸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황금호접인데 이렇게 완전히 적응이 되었어요. 여기에 물통이에요. 근데 요 안에다 지금 물을 넣어서 같이 저면급수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만 물을 주어도 완전히 흡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면 어떤 뜻으로 하는지 아시는데 제가 횡설수술하는 데 있어요. 이 아이들이 완전히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네네네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완전 그리고 이 아이들은 거의 뭐 비몽사몽 죽다 살아나서 수경을 하면서 나왔었던 그때 나왔었던 뿌리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완전히 조금만 주어도 쏙 빨아먹도록 적응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 시스템에 이제 이게 반수경이라는 이거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 아까 저면급수 했으니까 물을 가득 넣어서 해줬으니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이게 완전 적응이 되어서 나중에 완전히 하얘졌다 물을 조금 두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흡수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이 아이를 내가 죽이려나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했었어요. 이게 다 차고 올라왔고요. 보세요. 이 아이도 지금 싹 흡수돼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네. 아이고 이러다가 보면 서로 입장끼리 부딪혀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든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든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어떠한 몸살을 앓고 스트레스를 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는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보세요. 이 아이도.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입장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정말 황금오조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고 갖고 싶었었어요. 근데 구름바다 난원에서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네, 요거 미니.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팔렌스 소고 비비안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래서 여러 형태로도 해 보았어요. 이렇게 그 나머지는 이제 예. 이렇게 세월농부님에게 그거 너무 반가웠었지 이 아이들을.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하니까 어때요? 해그린 집에 금빛 받아줘. 아니 아침에 밥 먹고 우리 아이가 이제 설거지하고 보시겠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저희는 EM을 가지고 이런 걸 소독해서 이렇게 담가두거든요. 이제 식물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저씨가 되게 좋아해요 EM을. 이 아이들은 소위 부학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배우. 부학이랑 이게 원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를 하다가 보면 그냥 같이 관상의 그 의미로 알지. 부학은 제가 원종으로 보세요. 네, 분양원에서 가져왔고요. 이 아이도 지금 수술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집에 해그린 집에 금물결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물을 주다가 보면 저는 다 일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막 편리한 데는 요리 정리하고 조리 정리하고 이러거든요. 네, 후추가 살짝 네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안금물결. 보게 카톨리아 예삐요. 예삐 하나는 두 개가 났는데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면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출근해야 되고 이 아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찍다가 보면 안 들고 갈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 주는 게 저에게는 우선이어서 무조건 들고 갖다 드렸어요. 마음이 변해서 안 갖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 에그린 TV였습니다.